자유한국당은 10일 공천 후보자 공모가 마감되는 대로 12일부터 자격 심사와 면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까지는 우선 추천 지역을 선정하고 26일까지는 무경선 지역 단수 후보 추천을 끝낼 계획입니다.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실시할 예정이지만 가급적 이달 말까지 경선을 통해 후보 추천을 마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은 4월 초까지 공천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경북도지사 경선은 3월 말쯤 끝낼 전망입니다.